그 소설 나는 왕이로소이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일단. 그 제목이 똑같은 것일 뿐이고요. 그건 상관없고, 이 나는 왕이로소이다는 알다시피 그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딱세달 동안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과연 그 성군이 왜 어떻게 그런 성군이 됐을까? 역사 실록을 보면은 굉장히 나약하고 책만 보고 어떤 그런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그 영화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어떤 코믹 톤으로 끌어가되 그 관객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저런 리더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대본을 보고요. 세종대왕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업적을 왜 이루게 되셨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재밌게 이제 영화로 풀어놓은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억지스럽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재밌게 다가오고 이게 내가 아닌 관객분 또는 혹은 내 친구, 내 가족이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겠다. 재미라는 게꼭 어떤 퍼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흥미 있고 어떤 감동도 있고 또 장민호 감독님 특기신데 그 감동 코미디. 그래서 저도 대본을 받은 순간 한 번에 한 번도 뭔가 걸리는 게 없이 쭉 읽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하자고 하셔서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미디가 처음이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됐는데 감독님과 저희 좋은 선생님들 선배님들한테 기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영화를 하면서 그첫 번째 설레임은 그거예요. 이 영화에 과연 나의 주인공 배우는 누가 될까 궁금. 그게 제일 설레이는데 그 주지훈 씨 처음 봤을 때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첫인상이 처음 만났을 때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잘생겼잖아요. 일단 잘생겼는데 거기에 그 세자다운 얼굴도 있었고, 또 근데 실제로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좀 하층의 느낌도 좀 받았고, 근데 교묘하게 이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자 역할과 노비 역할을 굉장히 잘하겠다. 그리고 이제 막상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콘티하면서 거의 매일 만났어요. 왜냐하면 배우를 처음 만나서 그 다음 촬영 들어갈 때까지 그 배우를 잘 모르면은, 서로를 모르면은, 스타일을 모르면은 촬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한달반 가까이 촬영하기 전까지 콘티하면서 계속 매일 만났고, 또뭐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뭐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이러면서, 아, 이 배우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이 조금 좀 약한가.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코미디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제 전작을 했던 뭐 차승원이나 뭐 차승원 배우나 뭐 어떤 다른 배우들처럼 코미디가 조금 그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니까 그 숨어져 있던 그 뭐라 그러나 좀 굉장히 끼를 발휘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동안에 지훈 씨가 보여줬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었는데, 굉장히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신선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충녕 이도 역할을 맡았고요. 또 그와 생긴 게 똑같은 영화적인 거죠. 똑같은 노비가 있는데 그 덕추리 역을 맡아서 지금 그 둘이 왕좌와 거지 얘기처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분량도 충녕의 모습이 아니고 충녕의 옷을 입고 있는 덕추리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고요. 예, 사극
이 처음이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사극의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본에서 재밌게 대본을 읽을 땐 재밌었는데 막상 해보니 조금 그런 느낌이 죽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독님과 같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재밌는 장면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신하들이 왕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그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했었고 또 의상이 지금 덕치리가 충령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이 의복을 입으면 자세가 바뀌잖아요. 뭐 남자는 수트를 입으면 걸음걸이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 덕치리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의복이 아주 단정하게 깔끔하게 딱 차려 입으니까 초반에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영화 한 후반부로 와서요. 지금 많이 익숙해져서 잘 찍고 있습니다. 동선 크러치나 이런 거 그런 건데 이렇게 맞출 수 없었고 내가 생각하면 좀 더 길었어. 그래서 그냥 한 시간씩 얘기를 하고 찍었는데 오늘은 이게 기자분들은 10분밖에 이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해볼게요. 왜냐면 워낙 신발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장르가 같다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분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장르가 너무 달라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다른 영화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저도 코미디가 처음이어서 이제 코미디 전문가이신 감독님과 저희 캐릭터 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다른 1인역 영화들 신화를 못 봐서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1인역이면 이렇게 배역의 비율이 어느 한쪽을 좀 더 주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는 거의 1대1이라서요. 굉장히 분량도 많고 그래서 뭐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열심히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하고 작품을 하면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감독님을 아주 많이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서 사실 그전에 작품할 때보다 긴장을 오히려 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긴장이 안 되고 하나 보다 이랬는데 첫 테스트하는 날 그게 한 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이제 프리 단계에서 감독님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마치 촬영 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할 작품을 갖고 감독님이랑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느낌이었다가 테스트 촬영 하는 날 딱 갔더니 현실감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초반부터 사실 저는 걱정은 하진 않았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의 선생님들, 선배님들 워낙에 뭐랄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선생님들, 선배님들 나오셔서 그냥 처음부터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고요. 선생님들, 선배님들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서요. 부담스럽기보다는 굉장히 즐거운, 재밌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90% 이상 이 옷을 입고 있는 역할은 사실은 노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안 되는 역할이고 왜냐면 그걸 받으면 그 노비의 색깔이 묻혀지기 때문에 오히려 의복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초반에 좀 힘들었었어요. 의복이 주는 느낌과 이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작업이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골령포가 무슨 집 출입 있는 것처럼 굉장히 편해요. 저는 지금 조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박영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첫 리딩 끝나고 개인적으로도 손수 시간을 내주셔서 리딩을 따로 봐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연기하시는 걸 이제 앞에서 보잖아요. 상대 배우로서. 근데 그거 자체로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어떤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뭐랄까요, 그런 아주 오랜 세월 연기를 해오신 선생님들께서 풀파워로 연기를 하시는 것을 받으면 되게 쩌릿쩌릿해요. 굉장히 좋고, 또 제 캐릭터가 충년도 덕질이도 액션이 많진 않아요. 리액션이 많은 역할이라서 좋은 배우들과 작업을 하면 확실히 리액션이 저절로 나오니까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편안하고 해야 될까요? 예. 앞에 또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주지훈 씨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말도 잘하고 연기도 이번에 같이 하면서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역사관도 많이 있고 세종이라는 그런 어떤 훌륭한 임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크기, 사이즈를 자기 몸에다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주인공으로서 거의 뭐 이 영화는 주지훈이라는 배우의 그 일관, 그러니까 충령과 그 덕질의 그런 것이 뭐 전부니까. 근데 그 두 가지 참 어려운 캐릭터인데 잘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배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고 뿌듯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나중에 개봉이 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나머지 열심히 며칠 몇 번 더 남았는데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두 작품뿐 아니고 이제 기존의 사극들이 다들 어떤 그 왕들이 국 내부에서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뭐라고 할까요? 조금 로얄 패밀리죠. 그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그 완벽한 반대쪽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왕이 위엄과 채통과 그런 것들을 뺀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려서요.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다섯 번째 영화인데요. 그동안에 제 영화와 좀 차별화를 시키고자 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관객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다가 제 가장 큰 그 연출의 방향이었고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선 초기 코믹 역사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